이랑 이렇게 그냥 뭔가 사실 나는 정리정돈이 근데 되는 게 유동들의 채팅은 신경 안 써. 그냥 뭐 쌍욕하고 씨발놈아 막 이러면은 강퇴하면 그만이고 난 그런 거는 일도 신경 안 써. 나는 워낙 많은 뭐 일들을 겪어봐서. 근데 좀 방송 오래 봤다는 사람들이 좀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가 잔정이 들어가지고 마치 좀 소중한 친구 좀 잃은 듯한 기분? 아, 서운하지. 사실 엊그저께 뭐 몇몇 분들도 쪽지 보냈어요. 방송 몇년 봤는데 이제 안 볼랍니다. 뭐 어머머. 이러면서. 그럼 뭐 장문 쪽지 받으면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그래서 스트레스 되지. 아, 그런 말 너무 심했다. 아니, 근데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나는 아니야, 오빠, 이해 이런 못했어. 반복되는 상황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서 이게 몇 년째였겠어요. 이게 몇 년인데. 아, 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 이게 진짜 생방송에, 오라버니가 크게 겪는 어려움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알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럼 네가 살 빼면 되지인데 아니지. 그게 아니고, 와 한두 번 들으면은, 오라버니도 이렇게 살 빼고 싶은 욕심, 이렇게,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걸 장난으로 요즘에 근데 받아들일 수 제일 있다? 내가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옛날에는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시청자들이랑 투닥투닥 하면서 풀었거든. 그치. 그러면은 조 그렇구나. 뭐 과정은 좋겠지만 결과는 좋았어. 왜? 결국에 시청자들한테 내 속마음 다 얘기하면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됐건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해. 나 이런 얘기 되게 오랜만에. 나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화나면 화나 난 대로 그냥 뭉쳐놨다가 방종해버리고 그냥 따로 이게 또 혼자. 아 혼자 앓거나 그냥 딴 사람들 만나. 친한 사람들 만나서 풀고 거기서 그냥 풀어. 근데 점점 그게 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냥 시청자랑. 옛날에는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내 친구보다 심지어 나보다 시청자들이 나를 더 잘할 때가 많았어. 왜? 내가 화나면 화도 내고 서운한 거 있으면 여기다 다 토로하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나도 비밀이 많아졌어.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도 거짓 방송을 계속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텐션 좋을 때 컨텐츠 하고 이제 진짜 나를 안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진짜 나는 내 친구들한테 보여주거나 내 아는 뭐 형들 만나서 내 얘기하지.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좋은 현상 같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뭐 어떻게 보면은 텐션 좋을 때 하고 텐션 안 좋을 때 끄면 좋지만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 참 좋지만 점점 뭐 그냥 이게 뭐야 그냥 뭐 그냥 나한테는 그냥 뭐 출연료 받는 그냥 방송이 되어버리는 듯한. 옛날에 싸웠을 때는 차라리 뭐가 있었냐면 나도 그런 내 모습이 싫었거든. 어떤 모습이야? 시청자랑 막 싸우고 이랬던 거. 근데 딱 그건 있었어. 블랙은 안 했어. 그 말은 즉슨 그 시청자랑 끝까지 내 얘기를 하고 서로 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뭐 어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개무시하거나 그걸 또 시청자들이 원해. 흔히 말하는 말이 있잖아. 그걸 또왜 읽어? 그런 글들 읽지 마요. 근데 내가 다시 말하지만 유동이 남기는 욕은 안 읽는다니까. 읽어도 무시하는데 내가 읽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내 방송을 많이 보는 누구누구님 그분이 올린 의견이잖아. 그럼 나한테는 그냥 일개 그냥 무시해도 되는 시청자가 아니고 나한테는 하나하나 내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썼을 때 그걸 내가 반응하면 다른 시청자들은 저런 것좀 읽지 마요. 그냥 넘겨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냥 넘길 수 있지. 넘기면 그 사람은 뭐가 돼, 나한테? 그냥 일개 시청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아니다 싶은 얘기하면 아 뭐래 병신. 난 차라리 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 왜냐면 너 친구 사이에 최악은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지도 않는 거야. 그냥 서로 손절하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그렇구나. 개소리하면 정말 친한 친구는 싸우고 말지. 뭐야 미친년. 근데 진짜 친하면 봐. 너 뭐야? 너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다녔어? 그러면은 싸울 때몇살 자꾸 하더라도 오해가 풀리면 풀릴 때라도 풀릴 여지가 있는데 나는 점점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 점점 내가 그러니까 별풍 쏜 사람들한테 아 하고 내 좋은 글 써준 사람들 아 하고 싫은 글 쓰는 사람들은 그냥 근데 그게 맞나? 예를 들면 싸워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아예 그것도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냥 그럴 가능성도 그냥. 이러면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
나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알거든. 게을르고 뭐 시청자들한테 뭐 예를 들면 말한 거 못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부정하진 않아. 근데 이제 점점 내 스스로가 그런 걸 안 만드는 것 같아. 시청자들하고 대화하는 좀 그게 좀 오래된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뭐가 옳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뭐 옳고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옳고 그른 다르다는 없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옳은 거고 함께 해준 사람이 옳은 거지. 뭐 그치 여러분들 아니야 근데 시청자들도 누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나도 잘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뭔가 좀 복잡한 거지 누구가 잘못한 건 없어 그렇지. 잘못한 건 없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오빠 사람이 타이밍이라고 있잖아요 오빠 타이밍이란 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내가 이 생각을 할 때 이 말을 던졌을 때 어?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도 와 너무 좋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잘 인연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분명히 너랑 잘 맞는 사람인데 내가 이 타이밍에 아닌 말을 해가지고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 또 타이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지. 저런 의견이 있지. 솔직히 BJ는 별풍선만 받으면 되잖아. 맞아요. 저거 맞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나 왜 이렇게 진지하지?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오빠는 정말 아까도 말했다시피 친구로 비유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친구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가까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제일 하는 거 뭐냐면 맞아. 나는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품만 받으면 되고 즐겁게 받으면 되고 쏘는 사람도 즐겁게 쏘고 보는 사람도 재밌게 보고 난 즐겁게 하고 품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 시작부터가 아프리카를 시작했을 때가 내가 존나 힘들고 개그맨으로서 안 됐을 때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군대 논란 때문에 완전히 사장될 뻔했는데 같이 힘내서 온 세월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한테 그냥 별풍선 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별풍선도 별풍선이지만 나랑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진짜 친구 가족 같은 존재들이잖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그 안에서 시청자들도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 아 최근 존나 꼴보기 싫은데 존나 정이 붙었는지 그냥 네 방송 또 본다 어쩔 땐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시청자들 때로는 존나 몇몇 사람들은 존나 방송 끝나고 담배 피면서 욕해 예를 들면 민건아 그래 너라고 치자 아 방종하고 아 이민건 씨발 새끼 진짜 실장님이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아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야 막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아니면 왜 그래 그냥 방종하고 병신 저거 뭐야 이러면 그만이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의외로 며칠 동안 가져가 오빠가요? 가져가갖고 안 그래 보는데 안 그래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몇몇 없어요 힘들잖아 아이 민건이는 오빠 안 해 예를 든 건데 난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생기더라 나도 그래 차라리 이게 웃겨 나도 가끔씩 뭐 주저 아니 무슨 방송하면서 시청자한테 이런 무슨 진짜 불알친구한테 가지는 감정을 가지니까 웃겨. 근데 난 뭐 이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방송에서 시청자와 BJ 간에 이 정도까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냐 그러니까 와 정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요 또 오빠 더 크려고 그런 거 더 크면 안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뭐라는 거야 이제 합시다 방송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존나 상처되지 그러면은 존나 상처되지
나는 그 상처 많이 돼. 나는 좀, 나한테는 그 사람이 풍을 많이 쏴서 아니야.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처럼 리액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내 진짜로. 데스 길이. 아, 와, 길이 씨 아직도 있다. 고맙습니다. 아, 좀 뭐, 속 갑니다. 얘기 좀 했습니다. 예, 기린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렇게 같이 속 얘기 해줘가지고. 니 덕에 얘기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이씨, 누구야? 누가, 이씨, 채워놓고. 재밌는 것 같아. 진짜로. 네, 갑자기? 아,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게 응, 인방제? 알아? 나는 여러분들, 내가 이 세월이 몇 세월인데, 인방제를 딱글쓴 사람, 글만 보고 IP만 봐도 누군지 나다 알아. 근데 나한 번도 방송에서 티안 냈잖아. 예를 들면, 이민건, 비세. IP 이지야 방송 많이 해 줘. 07218, 막 이런 거안 하잖아, 니네한테. 나 알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를 들면 닉네임 백은인 최군이 인방길에서 나 뭐로 욕하는지 다 알아. 근데 알지만 그냥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는 거야. 거기서 나 욕하고 스트레스 풀면 내 방송 또 들어와 주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인방길도 고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화 풀면 거기서 나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당연히 어떻게 난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봐도 내가 못날 경우가 많은데, 근데 거기서 욕하고 좀화 풀어지면 또그 사람들이 내 방송 제일 많이 봐. 여러분들 진짜 웬만한 애청자보다 인방길 안치가 내 방송 다 봐. 방송 시간 찾아보잖아. 여러분들 IP 찾아보잖아. 그러면은 방송 시간 통계 보면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애들 꽤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래. 관심이 좀 부정적이긴. 나 인방길에 솔직히 말해서 최근 욕해본 적 있다. 손 올려봐. 손 써봐. 욕까진 아니더라도, 아, 저 새끼 왜 저럴까? 아, 야, 얘들아, 최근 족 같지 않냐? 이렇게 글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 솔직히 올려봐. 나 아니까. 솔직히 올려봐. 그래. 저, 도당아, 이거 다시 보기 따라. 이거 채팅. 어렸어. 다시 보기 따나라. 여러분 발들어요 손 말고 블랙각이니 막 이래. 장난이야, 근데 진짜로. 근데 맞는 얘기 많이 해. 나 솔직히 그럼 술이 언제 먹지? 난좀 오케이. 아이고 엄지가 편하긴 한가 보네,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오빠 근데 둘 중에 하나다, 엄지야. 아우. 응? 네가 편한 것도 있지만 네. 이성으로 못 느끼면 이런 얘기 하더라, 여자한테. 미안하다. 기분이 썩 좋지는 오빠가 응? 아 오빠가 그럼 너 이성으로 느꼈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런 기대는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여자로서 그냥 좀 그렇지. 네. 아, 뭐 그래 그렇지 오늘부터 나도. 여자 해라 그러면. 네? 아 네가 하고 싶다며 여자. 네. 그래 오늘부터 그럼 너너 오빠 남자 할래요? 네 남자야?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지금부터 아 그래도 얘기하니까 좋네. 한잔합시다. 해주실 분. 채팅창에 짠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 여리야 고맙고. 요즘 짠 100개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 남자 없고. BJ 이제 풍선 못 받은 지 오래됐어. 아, 이럴 때딱 있었어. 벽지 하나 딱. 아, 우리 공자님 감사드립니다. 인간계도 공자 액정에. 나마스테. 아이고, 바르타님도 인간계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르타도 공자님, 바르타님입니다. 또 못난, 또 속마음. 이때 해주셔야 돼. 고맙습니다. 해주시는 또 감사한. 아이고, 리리님 리리님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또 못난 속마음도. 리액션 잘하네. 아니야, 리액션이라뇨. 아, 근데 여러분들 진심이야. 진짜 지금 느낌이 딱그 느낌이네. 결혼해서 약간 부부 먹방 느낌 같네. 아, 두 분만 더 있었으면 아이, 좋겠다. 그만해! 네. 그만해. 감사합니다. 적당히 리리 파라타니 받아야지. 공자님. 감사합니다. 적당히 받아야지. 뭐, 그냥 옆에 내가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저 진짜 마셔요. 와, 먹어, 먹어. 많이 받았어, 오늘. 근데 내가 봤어요.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별풍선 5대5 나눠준다 그러면 와이프가 술상 차릴걸 맨날? 알지? 어?
결혼해가지고 여보 내가 받는 별풍선에 앞으로 반은 당신 줄게 이러면은 맨날 맨날 12시만 지나면 술상 볼걸? 와이프가 오빠 오늘 안 먹어? 어제도 먹었는데 뭘 먹어? 큰 손들이 기다리잖아 이러면서 아 진짜로 여기 아주 그냥 으아 팔첩 어? 어. 오빠 있으세요? 어? 이래 아 근데 그럴싸하지 아 진짜 그럴듯하지 근데 나는 진짜 결혼하면은 와이프한테 몇 퍼센트 떼줄 거야. 왜냐면은 어쨌든 와이프가 방송에 노출이 될 거고 그건 당연히 와이프 덕분에 받는 풍도 있을 테니까 애초에 어 몇 대 몇은 나눠줘야지. 9대 1? 그건 용돈인가? 그치 일은 용돈이지. 오빠는 만약에 결혼하면은 그 재정을 누구한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난 다 내 거지. 너, 네 돈은 네 돈, 내 돈 내 돈. 유어머니 유어머니, 마니머니 마니머니. 아 진짜로 그게 여러분들 행복이야. 그게 행복의 길이야. 내가 예전에는 나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다 맡기지, 와이프가 다 아니더라고. 그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다만 와이프가 좀 가사를 본다. 집안 관리. 그럼 당연히 그런 거는 다 와이프 생활비는 내가 다 해줘야지. 어, 생활비도 따로. 당연하지, 그거는. 어, 당연하지, 그거는. 그리고 뭐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해주고. 예를 들면 뭐 가정일 좀 그렇다 하면 청소 도움 아주머니 받고. 그렇게 하지. 애는 근데 난 무조건 와이프가 키워. 와이프랑 나랑 같이 키울 거야. 애. 어, 와이프가 키워? 같이 키울 거야? 같이 키워야 돼. 애는 왜냐면 또. 뭐 돈 아무리 많다 그래도 아주머니 육아 뭐 육아 베이비시터 이런 거 노노노 애한테 필요할 때가 있잖아 엄마가 아, 근데 나도 같이 해야지 육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똥기저귀는 내가 갈고 그렇게 해야지 아 같이 해야지 같이 낳는데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일을 줄이더라도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죠 그럼요 훈육도 내가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나 애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요? 응, 애 진짜 좋아요. 애 너무 좋아요. 몇 놓고 싶어요? 나는 셋. 셋. 어 가능하면 내가 능력 되면. 응, 와 능력 되면 진짜 많은 거. 셋도 많아. 아들 셋에 딸 하나도 좋고 아들 둘에 뭐 딸들도 좋은데. 애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꼴리는 대로. 뭐 어떻게 커 그런 게 어딨어 범죄만 안 저리면 되지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자랐잖아 오빠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있지 나는 늘 있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고문 아 고문이래 마지막 효도는 이제 그거니까 장가가는 거니까 장가가서 아버지 우리 뭐 예를 들면 누구랑 잘 살겠습니다 뭐 뭐야 부모님의 압박이 있는가 결혼에 대한 아버지는 좀 그러니까 압박은 아니고 이제 네. 손자 이런 아 손주가 아니었죠 결혼 알지 내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며느리 얘기하길래 내가 아 아버지 그만 좀 하소 딱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는 되게 쿨한 척 저 오라마 저기 여자는 아버지 네 알아서 해 아버지나 뭐 상관없으니까 아 형님 어서 오세요 그거는 네 알아서 해 남아님 감사합니다 맨날 그래 맨날 손자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렇겠지 나도 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남아님은 제 결혼식 오실 분이고. 와, 나 오빠가 결혼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 아, 근데 나 이번에 신라호텔 로이조 결혼식 가봤는데 난 거기서 결혼하면 안 되겠던데. 자리가 안 나와. 너무 좁아. 작아서? 너무 좁아. 나 결혼하면은 모르겠어. 많이 웃어. 야외 결혼식으로 가야 되나. 그 사람들 다 채우게. 거기서 저 봤거든요. 어 몇백 명이 뭐야 네. 여러분들 1000명 넘지. 우와. 1000명 넘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일 파티에 100명이 옵니다. 생일에 100명이 와. 생각해 봐. 생일에 100명이면 자, 내 집만
더 많다고 쳐? 거기에 개그맨들 오지, PD님 오지, 아프리카 임직원 다 오지.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좀 그거요? 우리 아버지 또 지역에서 이것도 하셨잖아. 정치하셨잖아. 아버지. 너 와이프는? 와이프 쪽은 없어? 그리고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천명은? 에이, 천명은? 무슨, 아유. 근데 오빠는 아까 뭐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만. 아, 성공했네. 지인들 뭐 결혼하면 1000명 넘게 올 사람 있고 일 성공했지. 지인들 인맥 성공했지. 재력 뭐 이 정도면 어워즈 성공했지. 뭐 옆에만 있으면은 여자만 있으면은 퍼펙트한데 뭐 퍼펙트한데요? 어울리던데요. 쿤 하나. 근데 여자가 없어. 그래, 조그만 땅도 하나 해놓고 같이 살 집 다 할 땅도 있고. 또 오빠는 혹시 결혼하고 나서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오빠만의? 없는데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와이프가 차려준 그냥 술상에다가 술 먹방 하는 게 그거 지금 행복이지. 비세. 제수 씨 우리 군이 잘 부탁해. 그리고 나는 와이프랑 좀 재밌는데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좀 많이 다니고 나는 같이 좀 또 공부하고 싶어. 근데 현실이 안 되겠지 싶진 않겠지만 현실은 뭐 꼴보기 싫긴 하겠지 어느 순간은. 에이 거지 같은 시집구상 막 이러면. 맞아 현실이야. 결혼은 현실이니까. 귀농 생각 있어요? 귀농? 근데 그건 있다. 가슴 만지면서 자는 거 그거는 꼭 하고 싶어.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가슴에 집착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가. 나 좀 이런 말은 좀 별로지. 아 죄송합니다. 아, 뭔가 아 갑자기 아 애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유별나요. 그냥 유별나게 가슴을 좋아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와이프한테. 방코 먹으셨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만해. 뭐 내 가슴 아니니까. 슴슴 하이. 오빠 애들이 위에 풍이랑 잘 생겨졌더라고요. 잘 생겼지. 힘들어 하시죠. 아 우리 마무 12시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벌써 11시 아 12시 13분이네. 아이고 키루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시 반에 종료하자. 아 12시에 방송하기로 그러셨어요? 우리는 요즘에 방송 시간 정해놓고 하거든. 그냥 괜히 늘어지고 이러면은 또 하니까. 에이 뭘 방송 끄고 뭐해. 엄지 보내고 나 방송할 거야 여러분들. 에이 방송하고 한 잔 더 할까? 네? 드립이야. 에이 뭘 1시까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확 살짝 놀라네. 오늘 축구 있어요? 그렇다네. 한 시에 뭐 손흥민? BJ 손흥민? 아 리버풀전이야? 오늘 손흥민이 두 골 넣지. 나 이런 것도 잘 알잖아. 내가 손흥민이 오늘 리버풀전에서 두 골 넣는다에 여러분들 불알 건다. 오 손흥민만 두 골? 에이 나 두 골 너 전 누구랑 하는 거야? 리버풀.
여러분들 거 왜 거냐면은 여러분들 거 소중하니까. 못 들었어. 그 정도로 손흥민이 리버풀에 강하거든. 봐봐. 귀여워. 어, 오빠, 와, 어디서, 오빠, 나는, 오빠 잘 때 어떻게 자요? 나는. 정면, 뭐, 그니까,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아니. 옆, 옆으로 자. 아, 옆으로 자요? 어. 오빠, 웃겨 안 굽었나? 안 굽었네. 너 운동하니까. 아니, 저도 옆으로 자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 어떻게. 한쪽이 결리지? 어. 그럴 때 팔베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 진짜 겨드랑이도 왁싱 했잖아. 이렇게. 어머 어머. 왜 뭐? 그런 것도 관리해요. 어 여기 팔베개 할 때 여기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뭐 가슴 수술했어요? 어. 여기 손이. 아. 돼지라서 살쪄가지고. 아, 어. 털 깎으니까 다 버리네. 그럼. 뭐가 더러워? 야 털이 없는데 왜 더러워? 털이 있어야. 더럽지 없는데 이게 더러워? 와 진짜 깔끔하다. 어. 이게 깨끗한 거지 왜 그래? 다 했어요? 어. 다? 응. 다? 응. 올로드 난 늘 올로드야. 와우. 다리 털은 안 밀지. 다리 다 애초에 털. 다리 안 밀고? 다리 애초에 털이 없어 나는. 오. 맞아. 없네 진짜. 와 진짜 했다. 어 겁나 아팠겠다. 아니 나는 안 아파. 받을 때 1도 소리 안 내. 선생님이 놀라잖아. 관리사 선생님이. 관리 받으면서 소리 안 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봤고 발기 안 되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봤다고. 가서 나 유튜브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재준입니다. 발기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몰라.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사람이 인생 한 인생 살면서 할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한 거지. 몰라 한두 번은 되겠지 나중에. 관심 없어. 수기 아유 또 좋은 거 먹고 하면 될 거야. 그래 여러분 좋은 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은 거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흑마늘 먹어 그래 요즘에. 좋대? 좋아. 흑마늘하고 적양파하고 비트하고 양배추하고 단호박하고 비타민 A, B, C, D, E 종합이랑 마그네슘, 망간, 아연, 납. 그 다음에 또 뭐도 먹지? 어머 여기 다 비타민으로 찾은 어. 거네. 몸이. 다 먹어. 시청자들이 보내준 것도 다 먹어. 좋은 거는 다 먹어. 혹시 이거 물어봐도 되나? 혼자 할 때 혼자 할 때 어때요? 돼요? 서? 응. 아 혼자 할 땐 서? 응. 어 그래? 아니 혼자 할 때 서는 게 아니고 쓰면 혼자 하지. 아 쓰면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마음 먹고 오늘 하겠다 자기 혼자 하겠다 하면은 서나? 아니면 그것도 뭐 어느 가끔 되고 잘 안 돼. 가끔 제 기적적으로 쓰면 그때 빨리 하지. 오. 이 결혼감이네요. 어? 왜? 네? 왜 결혼감? 아 저는 저는 좀 그렇죠. 좀 특이해요. 예? 아니 이상형이 발기부전이세요? 네. 왜? 아 네?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네?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아 근데 다시네, 다시네, 어 말이 꼬이네요. 당황했네요. 네. 어, 아 그게 물론 나한테만 이게 스탠드가 되어야지. 아 어, 그건 맞지. 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냥 빨딱거리는 놈 말고, 그러니까 진짜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는 진짜 진돗개 같은 남자. 어, 그래도 오빠도 뭐 내가 아니더라도 아 뭐래. 뭐 어떤 여자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이렇게 빨딱
한 사람 분명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난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왜? 왜? 갑자기? 아, 오빠의 그 사람은 아니고. 아, 나 또 내 갑자기 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줄 알고. 네. 엄지야. 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랑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난 되게 나쁜 남자. 그래서요? 날 혹시나 좋게 보려다가도 마음 접으라고. 나는 한번 여자를 만나면 진짜 나랑 헤어져도 평생 나밖에 생각 안 나게 만들어줘. 오. 그거 정말 못된 놈이야. 어? 그게 가능해요? 생각해봐. 식당으로 치면 거기만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식당이 문을 닫아버리네. 딴 데를 못 가. 굶어 죽는 거야. 그 식당 밥을 못 먹어서. 응?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야? 오빠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애들 연락 와요? 후구짓해서 생각나게 함. 오지. 뭐래? 다 오지. 연락 와요? 전화하지 말랬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야, 너무 웃겨. 그건 그때 잘했어야지. 끊자. 아니 오빠, 그때 내가 빌렸으면 5만 원 좀 오빠 뭐라는 거야? 뭐라고? 술 먹었어? 근데 난 변태인가? 나랑 헤어진 여자애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사줬던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뿌듯하던데? 오. 안 버리고 다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병신 같지? 근데 그냥 뿌듯하던데. 많이 좋아했었, 그 한 번 만날 때 많이 좋아했었나 보다. 그치. 그때 그 추억이 있으니까. 얼마나 만났어요, 마지막에? 한 6개월? 어우, 트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노. 아니,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은 그런 게 있더라고, 저기. 뭐지, 그런 자동, 뭐, 알고리즘 있더라고, 유튜브 맨키로. 볼만 나는 팔로우를 안 하잖아. 난 진짜 팔로우를 안 하잖아. 아, 연명 있는데? 그렇지, 그게 뜨더라고. 오빠 0명 아닐 때도 있었다. 한 명이 한 명. 화정이. 아닌데 AOA였나? 좋아 연인이었... 좋아. 왜? 장난친 거지. 나 한 주세요. 기리씨 아직 있나? 누구? 아 그분. 내 기억,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키류짱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키류짱님 있어서만 든든합니다. 바르파님만 든든합니다. 막, 로이비통님만 든든합니다. 로이비통. 막, 우리 대부님들 없었으면 막, 든든합니다. 막말로 다른 새끼도 술 먹방 하라고 해놓고, 다 떠나가고.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파르타님, 루이비통님, 키루짱님만 든든합니다. 그때 사준 가방이 루이비통은 아니었지? 에이 그런 거 안 사줘. 나는 끔 떨어지는 거. 나는 무조건 앞에 H, C 이렇게 가지. 아 나 루이비통도 좋은데 루이비통. 에이 L은 르꼬꾸나 사. 그럼. 르꼬꾸. 우리는 H에서 시작하지. 르꼬꾸. 루꼬꾸 비아 발언입니까? 어? 비아야? 장난입니다. 루꼬꾸 최고의 브랜드지 또 스포츠웨어로서. 오빠 이런 한 발언이 좀 어렵긴 하겠다. 오빠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어? 뭐가 어려워? 위에. 예를 들어서 루꼬꾸 이렇게 생각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오빠는 이렇게 파장이 크잖아요. 시청도 많고 팬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하면 뭐 르꼬꾸 뭐야 뭐 닭이야 꼬꼬 이렇게 해도
모르겠는데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 이해가 가네. 주영아. 네, 주영이. 주영이 누구야?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 몰라 이거잖아. 축구 선수? 응. 박주영 이거잖아. 엄지야 이거잖아. 너 축구 모르니까 남자들만. 주영 누군데? 박주영, 박주영 주맨이잖아 원다봉. 주영아, 오빠는 1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 뭐 누구 비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맞잖아. 아이 진짜라니까. 아니 나 이해를 못했어. 박주영을 상징하는 게 엄지야. 아 진짜요? 하 무슨 뭐 내가 무슨 입에 주영아. 그래, 주영아. 합방 맞아. 어? 오빠야 오빠 너보다. 아 주영 주영이, 나보다 형이야. 주영이 오빠님. 네. 아 그래요? 잘 몰랐어요. 주영아 올라가서 담배 하나 피고 와라. 아니면 나 네 옆에서 담배도 피워도 되냐? 아아네 그래? 아 그래서 아까 보니 올라오고 저기 너는 저 경상도 어디 출신이냐? 부산이냐? 저 울산. 울산이요. 아 어? 울산. 딩딩딩. 그러면은 오빠가 경상도 말투 쓰는 게 좋아? 아니면 뭐가 좋아? 난 그냥 네가 쓰는 말투. 그래. 기르타면 원래 내 말투로 가지. 내 지금까지 숨기는 일 많이 힘들었어요. 키르짱. 키르짱 도무. 어플을. 인민의 가오가 있게르. 감사해요. 기래 기래. 기래 기래. 아 역시 담배는 서양 자본주의 맛이 기가 막히구나야. 말보로. 우리 공화국은 이런 걸 못 만들지 왜? 맛 좋다야. 동물의 엊그제까지 중국 다녀오지 않아서? 전 여기 여러분 사진 뒤에 표정이 보이잖아요. 아 너무 신고하지 마라.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손가락이 날아간대. 간투 아 너무 너무 크게 웃었다. 신고 정신이 투철했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디. 귀여워. 보이니? 아카노. 뭔데? 아카노. 아카노 뭐 어디 브랜드야? 브랜드야 브랜드. 아 담배 맛있다. 핑크스. 핑크 잘 어울리긴 힘든데. 동구도 한 대 피라오. 한 대 줘보라오. 어 에이. 가지 마라. 119 줄 사람. 너 원래 방송에서 폈었어 화면에서? 저 그런 거 하는 거 그래 그거 하지 마. 장난으로 하지 마. 진짜 너 담배 피는 줄 알아 사람들이. 네. 아 그건 내 걸로 와가서. 루비통 도무 거는 내 걸로 와가서. 아이고. 내 걸로 와가서. 아니 목소리 들려요 오빠 이렇게 멀리 있어도? 아 마이크 두 개잖아. 지향성이라 다 이것도 들어가. 우와. 너 조용히 말해봐 사람들한테. 여러분 방금 뭐라 할게요? 아, 신기하다. 우와. 다 들어가지. 두 개가 연결돼요? 이게? 따로. 그러니까 이 마이크,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크면은 이 마이크를 줄이고 이게 다 개인을 따로 잡아. 게스트 마이크 이렇게 다 따로 잡아. 내가 말해볼게. 들어봐. 맞춰봐. 내가 세 글자 말해볼게. 아, 이거 입모양 보고 맞추라는 거짓. 말했잖아. 나도 안 들었는데. 다시 나 다시 한번 해주. 와 근데 비슷하다 발음이. 무등산 무등산. 오 우와 우와. 무등산. 그럼 내가 크게 웃었을 때 내가 웃음소리가 좀 크거든요. 좋아. 나 잘 웃는 여자나 잘 먹는 여자 좋아해. 아 진짜 또? 그건 안 돼. 나 여러분들 인정?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잘 먹으면 너무 좋지 않아? 같이 순대국밥을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여자. 그러면서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자.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내 농담에 웃어주는 여자. 남자랑 별거 없거든. 기살려주면 되는 거야.
남자가 1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남자처럼, 남자가 10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해도 그 남자가 유재석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여자, 그 여자는 평생 못 잊지. 그거거든. 그럼 남자들 의외로 순수하다. 남자들 얼굴 보고, 외모 보고, 엉덩이 보고, 몸매 보고, 가슴 보고. 아니야. 그런 여자면 누구라도 그게 최고지. 그럼 진짜. 인정? 괜찮아. 남자는 그래. 그럼. 순이도 순정이 있다. 그럼 난 순정 있지. 타 여자 BJ 그 발언 조심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탑이 언급 진짜, 네, 진짜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왜? 아 자꾸 다른 역캠들을 올리잖아. 욕 먹게. 왜 욕을 먹어? 아니 탑이 언급은 좀 불편하지.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타 여자 개그맨 말씀하지 마세요. 좀 센스 있었으면 좋겠다. 오빠처럼. 어? 센스도 있고 했으면 좋겠어. 상황에 따라서. 센스인데. 근데 나도 오빠. 제가 방송 아 한국에 온 지 4일 됐고 방송 시작한 지 3일 됐거든요. 하루 쉬고. 은하 왜? 얘기해봐. 하루 쉬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방송을 봤어요. 근데 와 아프리카 방송 보고 너무 채팅 치고 싶은 거야. 닉네임을 바꾸고 엄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닉네임 바꾸고 채팅을 치는데 뭐 이런 막 그냥 막 내뱉어지더라고. 그치, 말이. 그치, 그럼. 근데 재밌더라고. 너냐? 그 패드를 뱉던 애 너야? 응? 아 오빠가 전 여자친구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누구? 응. 없어.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뭔 전 여자친구야. 맛있다. 저 많이 봤어. 어우 배는 부르다. 그래요? 왜 말도 없이 남의 배를 함부로 만져? 이거 남녀평등 가도 되는 부분이야? 만져도 될까요? 아 이미 만졌잖아. 이거 다 어? 아유 재밌네. 이거 뭐 어떻게 고소해? 아니면 쌍방으로 가? 쌍방으로 가 고소해. 뭐래요? 뭐래요가 아니고 사람은 지금 상대방 몸을 이렇게 함부로 성인 남자의 몸을 배를 주던가. 배를 주던가래. 어? 또? 은근슬쩍 넘어가? 나 내일 강남 경찰서 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만지면? 내가? 어? 이거 배가 아니고. 가슴 같았는데요. 허허 진짜 이거 큰일 날 세상이다 이거 대한민국 이거. 와 큰일 났다 진짜. 오빠. 응? 왜? 농담이. 무슨 농담이? 농담이 아니지 이 자식아. 너 생각해봐. 너 내가 여자친구 있어. 근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 나 니 여캠이다. 나 술 먹방하다 내 몸 만지면 좋아? 안 좋지. 그치. 근데 왜 만졌어? 내가 여자친구 없어서? 내가 여자친구 없으니까 만진 거야? 어? 아 진짜 이거 서러워서 여자친구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봐봐 여자친구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여자애들이 나 만질라 그러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근데 야 나도 한번 만질게 그냥. 어? 쌍방으로 나도 한번 만질게. 순간 할 말이 없었어. 이거 팩푸시. 아 나도 한번 만질게. 만져도 돼? 아 왜 만져. 아 잘못했어.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네. 또 단둘이 있을 때 몰라도 사람들이 보는데 어? 조금 오해사요 엄지야. 뭐 담배 폈어요? 왜 피게? 아니요 네. 화장실 갔다 오려고요. 갔다 한 번 더 피고 태워요. 저 갔다 오면서 소주 하나 갖고 와라. 소주 냉장고에 보고 없으면은 저기 네. 가서 참이슬 한 병 사와.
저 세븐일레븐 문 닫았으면 CU 가서 사. 추우니까 저 뛰어왔다. 뭐 왜? 내가 이거 샀잖아. 10만 원어치. 빨리 갔다. 오. 어이구. 넘어지지 않게 조, 넘어질 거면 CCTV 앞에서 넘어져. 너 유튜브 각 잡아야지. 아, 또 몰카야 여러분들 진짜. 무슨 내 누가 보면 내가 몰카충인 줄 알겠다. 그만 좀 해. 어? 무슨 또 몰카야. 어? 내가 뭐 오디션 출신 프로그램 락커냐? 아유, 하지 마. 몰카도 뭔가 텀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그래. 조회수다. 저기 술만 나오면 노딱이더라. 시원하게. 오늘은 조용히 끝내자, 여러분들. 그래. 지금 딱 분위기 좋잖아. 왜 자꾸 채군이 형한테 두령이라고 하냐? 두령이 뭐야? 훈아, 오늘 달달각 좀 잡아보자. 에이, 형님, 아프리카에서 달달각 안 통해요,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하이, 빅스비. 유튜브에서 최군의 사랑한다 음악 틀어줘. 먼저 잠금 해제가 필요해요. 하이, 하이 빅스비. 잠금 해제해줘. 휴대전화가 잠겨있어도 몇 가지 설정만 해두면 언제든 저와 대화할 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이씨? 하이 빅스비. 유튜브에서 최군의 사랑한다 틀어줘. 하이 빅스비. 내 이름이 뭐야? 빅스비도 좋아하는 오람최님이죠. 내 나이 몇 살인지 알아? 아, 하이 빅스비. 개그맨 최군 알아? 아, 왜 구글에서 검색해줘. 이런 거 말고. 하이 빅스비. 저, 나 외로워. 연락처를 왜 찾아? 이 새끼 지금 연락처 찾고 있어. 아, 외롭다니까 연락처를 찾아준다? 선영 누나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전화를! 갑자기 선영이, 어이, 하지 마! 야, 이 새끼야, 선영이 누나한테 전화 왜 갑자기? 오메! 아니, 외롭다 하니까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오네. 그 와중에 선영이 누나한테 왜 전화를 걸어? 와, 엄마, 저 깜짝 놀랐네. 야, 이 진짜 인공지능이냐? 와, 지렸다. 그렇다면? 하이 빅스비. 오랜만에 친구. 아이씨. 하이 빅스비. 오랜만에 친한 친구 목소리가 듣고 싶네. 삼성 뮤직, 벅스, 지니 뮤직이 있어요. 다음 중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 아니, 아니, 캡슐 말고 친한 친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이 중에 어떤 걸 고를까요? 씨발. 나쁜 말 필터 기능이 필요해요. 하이 빅스비. 안녕하세요가 중국말로 뭐야? 이하마. 하이 빅스비. 당신하고 오늘 너무 함께하고 싶습니다가 일본어로 뭐야? 아쉽게도 번역이 지원되지 않는 언어래요. 어떤 언어로 번역? 이 시국에 진짜
애국폰이네 맞네. 하이빅스 아 이거 아니 잠깐만. 아 취소. 하이빅스비. 마사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가 태국말로 뭐야? 아쉽게도 번역이 지원되지 않는 언어네요.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요? 하이 빅스비. 손흥민 알아요가 독일어로 뭐야? 아니 미친. 아. 하이 빅스비. Do you know 손흥민이 독일어로 뭐야? 하이 빅스비. 지금 멜론 실시간 차트 1위 노래 틀어줘. 아니, 빅스비. 독일어 막 독일 하이 빅스비. 그 멜론 차트 노래 틀어줘. 지니 뮤직이 있어요. 다음 중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 아이 씨부라 이거 나중에 봐. 뭐야? 이게 멜론이 왜안 되지? 소주가 없었어. 뭐야 이거? 피니. 소주 갖고 왔네. 응. 사왔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 안 힘들어요. 뭐 이렇게 숨 차요? 너뭐왜 그래? 어? 아, 운동 부족인가? 그러면 너 그것 좀 움직였다고 이 자식아. 아이고. 운동 부족인가 봐. 그런가 보네. 살 많이 찼잖아. 아, 귀여워. 오빠, 저 살찐 거 느껴졌죠? 난 너무 좋아. 많이 찼어. 뭐예요? 응? 아, 좀 분위기 좀 내게. 그럼 노래 한곡 들어도 돼요? 아이. 의자. 포차 감성으로 가는 거지. 우와! 또 이러고 놀면 재밌잖아. 아, 너무 센스다. 한잔 할까? 네. 짠. 배경이 좀 저거 꺼봐. 불. 왼쪽 거 꺼봐. 딱 좋네. 일로 와봐. 여기서. 우와, 좋다. 아, 진짜 있는 기분이야. 여기 온도만 따뜻하고. 아, 근데 뭔가 부렁부렁 거리긴 하네. 오빠 머리가 왜 그래? 아니야. 더 재밌게 해줄게. 나중에 세팅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요? 응? 불은 켜지만. 뒤에도 크로마키가 딱 거고 해. 멘티스 먹을래요? 달콤하게. 땡길 때 드시라고. 아유, 안 아파, 눈안 아파. 이 정도 감성이면 되잖아. 와우. 이 정도면 괜찮지. 네, 분위기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음악은 살살 이제 발라드 같은 거 살짝 이런 거 끊어놓고. 나였으면. 여러분, 눈 아파요? 그러면, 게스트 위해서 조금만. 너. 게스트는 아니지만, 눈 아프대. 뉴 주보 쇼띠엔 중원. 여성 앵커는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승마 안 해? 저는
제가 승마가 엄청 비싸더라고. 승마라는 운동이. 저는 비싸지. 나 역 나서 혹시나 여권 된다면은 여권? 여권. 승마를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 배우기보다는 나는 그 자 이렇게 뭉뭉뭉뭉 뜨글뜨글 타고 다니는 그런 로망이 있어. 우리 집에 있는데 승마? 알아요. 야, 그거 말고 진짜 말. 그것도 안 타보긴 했는데 그것도 안 타봤긴 한데. 你在中国学习你的本事. 오, 읽었어. 뻥 넘어. 방금 뭐라 하셨냐면 오빠가 너 미쳤냐? 라고 말했어요. 노래 하나 해. 하고 싶으면. 노래 듣고 싶은데. 나 노래 잘 못해. 잘하는 거 알고 내가 부탁했네. 뭐 오빠 노래 듣고 싶어. 난 여자친구한테 들려줄 건데. 그런데 알겠다. 뭐 듣고 싶은데? 저요? 그 황인욱. 황인욱. 황인욱이 뭐? 뭐였지? 남도 포착? 왜? 그런 제목도 있어요? 남도 포착! 그거 아니야? 아닌데? 황인욱인가? 아, 한번 하고 싶다? 체하고 싶다. 아, 맞아. 체하고 싶다. 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해볼게. 하는데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맞지? 응. 엄지야? 응. 잠깐만. 그럼 저는 쌩으로 들어요? 아니지. 한잔 주세요. 아, 술 맛없네. 노래 잘 부른다. 아, 장난으로 불러요. 어? 장난으로. 아니, 나는 발라드는 좀 민망해. 그럼 뭔데? 나는 락 좋아하지. 락 발라드나 랩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락바들 막 락바들 말 하면 돼. 아, 중국에 오래 있어서. 가끔 헷갈려. 아, 너 그럼 중국에 있다 왔으니까 중국 노래 불러줄까? 네.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근데 뭐 펭귄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중국 노래 뭐. 근데 여기 있나? 아, 있지. 친구야 몰라 친구? 아, 그거는 가사를 제가 못 외웠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네. 그냥 경험이 안 나오잖아요. 경험이 안 나. 그러면 내가 그냥 들려줄게. 안재욱 친구가 원래 중국 노래. 중국 노래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오케이. 잘. 괜찮아요? 왜? 뭐가? 술. 네가 나한테 술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데? 아, 자존심이 아니야. 어이구. 판간포청 전 부를 줄 알지? 몰라? 아, 카이펑 유거 포칭첸? 테이맨 우스 뺀충첸? 안재욱. 와, 안재욱 노래 많구나. 노래방에. 응? 왜 없지? 안재욱 노래가 없네. 친구가. 그럼 친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그냥 아이 빌리브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잖아. 알아? 신승훈. 아, 그래요? 아, 몰라? 몰라. 아이빌리브 알아? 친구는 알죠. 아이빌리브. 아, 중국 사람들 이 노래 좋아하긴 하죠. 아, 중국 노래 있는 건 모르겠고. 아이빌리브가 중국어로 뭐야? I believe. believe가 무슨 뜻이죠? 믿는다. 워신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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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 믿을 신이지 믿을 신. 워신 신네. 워신 신네. 따라하. 워신 신네. 그댄 곁에 없지 마요. 이틀로 이별을 아니겠죠. 워신 신네.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소이 따져질 참되요 딩대로이 모두 원시 아이도 싱원띠 싱원 못하겠다. 아이고 나는 아이 못하겠습니다. 예, 땅 가겠습니다. 이거 왜 못해? 아, 알았어 알았어 지대로 하나 할게.
아, 진짜. 선물 알아? 멜로망스? 이거 하나 할게. 딱 오늘의 막곡이다. 조선족이라고요? 예요? 어? 에? 에? 그? 어? 해줄게, 해줄게. 하나 더 해줄게. 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어. 오빠 락발라드 좋아하니까. 응. 오빠는 가수인데 락발라드 하면 김경호? 그렇지. 그렇죠? 김경호 가자. 아, 김경 진짜 내가 야, 너 내가 오늘 너 좋아해도 되냐? 어, 여자 중에 김경호 노래 좋아하는 여자 또 아는 노래 뭐 있어? 비정 금지된 사랑. 아, 비정 알아 너? 금지된 사랑도 알아?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알아? 방 잘 돼요? 어. 어, 잘 올라가네. 어, 너 그거 끼고 있으니까 DJ 같다. 야, 씨. 어, 너 어깨 담 있다 그랬지? 어? 아파? 아파서 시원한 거야. 아, 아 진짜 오빠. 여기 안쪽이 좀. 목 때리면 아프잖아. 아니. 오빠 시원해요? 응. 그, 별로야? 그렇다. 굳었나? 이거. 나 시원하고 좋던데. 오빠 이거 일부러 산 거예요? 응. 그 방송할 때 게스트 중에 조는 게스트 있으면 이렇게. 이게 소리만 걷지 뭐 그렇게 시원한 게 뭐. 저는. 호두 과자 좋아해? 안 좋아하는구나. 오빠 왜요? 아니 아니. 있어요? 좋아해요? 있어요? 짜잔. 와. 어, 어이. 와, 뭐 호두를 이렇게 낱개 낱개로. 마이크 지금 어디로? 오빠 여기로 들은 거 아니야? 나 들어. 어, 어. 여기로 들어오고. 내 악기는 호두 두 개. 왜? 네? 호두를 준다는 건 다 주는 거. 오빠 맨투스 씨. 왜 내 악기는 호두? 네. 어 씨. 어 왜 진정하지 못해? 한번 버튼을 보든가. 아, 한번 까볼게요. 호두. 맛있어. 옆에 어. 이사왔는데 그걸로 주더라고. 아, 이거 호두 과자구나. 원래 떡을 돌리는데. 허드스. 아. 자. 어. 사장님. 아파요? 보세요. 아, 아니 아프냐? 눈 움직이네. 한잔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자. 네. 그래. 집에 가서 방송 킬 거야? 어? 응. 바로? 바로? 그래, 가라. 아, 단발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어, 오빠 저 단발일 때 기억하세요, 혹시? 그럼, 단발일 때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응. 내일 미용실 가야겠다. 고맙습니다. 불 좀 켜줘. 까칠맨.
얼굴이 이쁜데 뭐가 안 어울리... 아, 안 어울려. 뭔가 안 어울리겠다. 어, 루이비통! 수고하셨습니다. 어, 되게, 어, 되게 비통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색에 딱 때때로 탁 이렇게 맞춰주시네. 큰이 오빠 위로 좀 더 해주고 가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술 덜 취했을 때 집에 와서 네 방송하는 게 맞아. 제가 전에 예전에 카카오 쌩쌩이 불러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빠가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길래 문자를 따로 했어요. 오빠 뭐 좀 좋은 글귀 인터넷에서 좀 본 글귀 써가지고 오빠 힘내세요 짜요 이렇게 보냈는데 어 답장이 없으시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오빠는 그 힘듦이 짧은 그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더 어 힘내세요 몇 번 있네. 답장 다 했잖아 이씨. 아니 또 있어. 엄청 옛날이에요. 몇, 아. 다 했잖아 이씨. 어, 얘기해도 돼요? 지금 카톡 보고 있는데 다 했잖아 답장 이씨. 얘기해도 돼요 오빠? 어. 오빠 그 군대 거기로 난리 났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알았다고? 와 진짜 다 했네. 그래 나 답장 내가 더 길게 했구만. 우와 진짜 다 했네. 뭐 길게 내 어? 어디? 나 겁나 길게 한 거 있다. 그래 답장 했잖아. 아 이거는 그때 뭐 제이 접덮밥 어, 그 사건이고 그 전에 지엄아 오빠는 카톡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야. 아 저 아무튼 아 저는 그러니까 어 저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기는 어 큰 얘기는 뭐냐면 오빠는 그만 더 센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고맙다. 네. 어 맞아요. 저는 오빠 고마웠으면 좋겠어. 그냥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아니다 시국이 또 시국이라. 내가 먼저 앉을게. 아니 끼고. 아무튼 오빠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는 근데 이 사람은 귀뜸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위에 응원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뜸으로 듣는 사람이야. 나 그게 너무 화가 나. 바보 같아. 아무튼 그만큼 응원해주는 사람 많다는 거. 방금 네가 또 내 허락 없이 내 허벅지를 만졌네. 이런 거 키치코 엄나서 하신다. 어쩔 수 없지 나도. 박찬하자. 쌩쌩이 타고 갈 거야. 근데 저거 술 먹어서 타고 가면 안 돼요. 걸어가. 아니면은 카카오 택시 불러. 내가 불러줄게 택시. 아니야. 전 발음 좀 세고 싶어요. 뭐? 발음 좀 세고 싶어. 어딜 가 이 시간에. 안 돼. 너 그렇게 간다 하면 뭐 안 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에 바로 가는 거 아니면 안 보내줘. 어 집에 바로 간다고. 근데 바람을 왜 쐬고 싶어? 그러니까 쌩쌩이 타면은 바람이 쐬어지고 걸어가면 바람이 쐬야 되니까. 아 근데 술 먹고 타면 안 돼. 이거 그럼 걸어갈게. 아 뭘 바르다 줘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세상이 얼마나 좀 흉흉한데. 야망 캘까? 안 돼 안 돼 집 줘도 공개돼. 그렇게 해야겠다. 가까우니까. 아유 걱정 마요 오빠. 걱정 안 하게. 잠깐만. 남도네. 얘 델다 주고 나 남도 가면 되겠다. 남도에 필메 있대. 페피디 형이랑. 그러면은 지엄이 델다 주고 나 남도 갈래요. 그건 되지. 어차피 방종이잖아. 1시까지였잖아. 방송 말고 여러분들 또 뭘 방송이야. 너무 또 술 먹고 하면 좋을 때 끊는 게 좋아. 나 그리고 술을 먹었잖아. 그건 맞지? 초밥 그래. 초밥 싸서 가야겠다. 가서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좀, 좀 온, 온골, 어, 아니 온골로 좀 모아, 모아봐. 알겠어. 어, 아이디어 아, 좋다. 뒤, 뒷골로. 어, 어. 아, 뒷골로. 괜찮아, 괜찮아. 다 돼지 열병이야. 아이고 진짜 아 씨, 내 비싸 보여서 안 먹었는데 아, 아껴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 아, 배가 불러 배부르지 아빠 아 미안해 나 트름했어 이 이건 아니야 응 왜 먹어도 돼 이거 알겠어. 다 아 이것도 저 필메 주면 돼 그래 그래 뚜껑 여러분 비세 엄지 추천 한번 아 슈슨이래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엄지를 뭘 줘? 이걸 또 배부르다는데 여러분들. 이건 바로 따로 오빠 사줄게요. 밥 먹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네. 나 낮에 청담 CGV에서 영화 많이 보는데 혼자 볼래? 혼자요? 어. 혼자 볼래? 같이는 못 봐. 아. 나 누구랑 같이 영화 잘 안 봐. 아니면 진짜 청 보고 싶으면 너는 A열, 나는 F열. 오.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서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괜찮아? 영화 옆에 누구 있는 거 싫어? 어 왜요? 어, 이것도 좋아요. 왜? 왜냐면 영화에 집중한대. 자꾸만 만질려 하니까 싫어. 이러는데. 아, 유튜브는 있긴 있는데 나중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는데. 오빠가 택시 불렀어 너네 집에 떨고 죽어나 나 바람 바람 어. 나는 바, 바람이 너무 시동 나 옷 갈아입거든 오케이 그럼 알겠어 기다려 여러분은 방금 호두 과자도 가져가야겠다 아니 아니 호두 과자는 뭐 그날 곁에도 이유마도 나는 이 세상 누구 여러분들 최근 오빠 많이 이렇게 아 채팅 칠 때 저도 채팅 시청자로서 많이 쳐봐서 아는데 재밌게 치는 것도 좋은데 농담하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그 방송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좀 해주세요. 조금만 그 BJ의 분위기에 맞춰서 채팅을 쳐주면은 너무 좋더라고. 저 진짜 이거 교식 뭐왜왜 왜, 나 죽어 나 숨 막혀 뭐 죽어 씨. 아 눈치껏 잘합니다. 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네, 우선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예민한가 봐요.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찌지 않는데 알지? 예민한 사람은 겁나 마른데 먹지도 못해서 예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민한 척 하는 건지 예민한가 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아까 손가락을 보니까 이만큼 부어있더라고. 아, 이게 운동하다 찍힌 거지 뭐 물어뜯었다 하는데 나는 또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네. 아 꼰대네요. 야 그치? 물어 뜯었어. 너무 속상해. 아니, 너무 심각해. 제가 주위에 손톱 물어 뜯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잖아. 여러분 주위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뭐, 매니큐어도, 엄마가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이런 애들도 봤는데, 아, 진짜 이 정도로 물어 뜯어서, 물어 뜯어서 굳은 살이 생겨서, 거기에 또 물어 뜯어서 굳은 살이 생기고, 커졌어, 엄청. 다 뜯는 거 아니었나를 조금 넘은 정도?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만큼 받은 대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오빠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옷가 빨리 갈아입었네. 안에 껴입은 거 아니야? 예쁜데 검정색 잘 어울리네. 갑시다. 차 불러야 돼.
마이클 조던스. 왜 왜? 오빠 안 춥겠어요? 오빠. 응. 오빠 방송 팬들이 혹시 꼰대예요? 응. 아저씨들이 많아요. 아저씨 많네. 네. 아니 그냥 왜냐면 팬들이 오빠 보고 꼰대라고 하더래. 그래서 그 팬의 그 BJ라고 생각이 드니까. 시청자들 우리 다 비슷하지 뭐.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물음표는 무슨 씨 똑같아요. 오빠 꼰대 여러분들도 꼰대지 무슨. 죄송. 화낸다. 알겠습니다. 난 꼰대 좋아. 진짜? 아니야. 싫어. 꼰대 싫어. 5분 뒤에 도착. 깔끔하게 끄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맞지? 근데 오빠 한 시간 반 넘었어요. 오빠 방송 종료하기. 여러분들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아까 어? 아이고. 택시비. 아, 택시비요? 아, 진짜? 블랙이에요, 블랙. 와, 환상님. 감사합니다, 형님. 파르타니 무슨 뜻일까? 어? 파르타니 무슨 뜻일까, 닉네임이? 파르페 사줄 테니까 차에 타. 이거 다 챙겨간다. 이제 매일 거라고. 방송 시간은 요즘에 좀 일찍 해요, 저는. 오후 막 6시, 오후 6시 이후로. 그거 베개예요? 응. 아니, 그냥 뭐 이런 거. 어깨 이렇게 하거나 쇼파에 이렇게. 되게 특별한. 네, 방정이에요. 축구 이미 시작하지 않았나? 축구 시작했겠다. 여러분들 축구 재밌게 보시고 저는 남도 가서 페피디 형이랑 필메 만날게요. 방정할게요, 방정. 그리고 엄지도 방송 복귀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엄지 한 번씩 질찾해 주시고 엄지 방송 한 번씩 가서 한번 또. 아니에요, 뭐 가족 같은 사이에 또 올게요. 뭐 왜 뽀뽀? 아, 응. 뭐야? 가까이 좀.